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는 김길수입니다. 지난 4일 밤 9시 40분까지 터미널역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된 김길수는 이후 검거 전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.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밤 9시 50분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던 김 씨는 걸어서 사평역으로 가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했습니다. 당시 서울엔 비가 오고 있었는데 김 씨는 비를 피해 노량진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웅크린 채 4시간 가까이 노숙했습니다. 다음 날 새벽 2시쯤 다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로 간 김 씨는 동생이 머무는 집 근처로 이동해 주변 상가 지하 주차장 등에 숨었습니다. 이후 40시간 넘도록 동생 집 주변에서 노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매복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생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어제 저녁 8시쯤 버스를 타고 여성인 지인이 있는 의정부로 간 김 씨는 PC방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머물렀습니다. PC방에서 김 씨는 자신의 도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검색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PC방에서 나와 밤 9시 10분쯤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건 김 씨는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. 한편 병원 도주 당시 수갑을 풀고 화장실로 들어간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실을 나와 계단으로 7층에서 지하층까지 내려갔고 세탁실에 있던 직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 정문을 통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